팔 것을 리뷰하는 야타입니다. 단돈 800만원짜리 시트로엥 전기차가 유럽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잉? 뭐 800만원짜리 전기차가 다 있어? 하실 겁니다. 바로 암이라는 전기차입니다. 이게 돈 주고도 살 수 있지만 한 달에 딱 3만원만 내면 구독도 가능하다고 해요. 심지어 차를 사면 차가 집까지 배달을 오는데요. 미조립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여기는 문짝, 수납은 여기 이렇게 조립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DIY 조립 전기차인 거죠. 게다가 일론 머스크한테 도발을 시전한 차이기도 한데, 자, 이거 어떤 차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죠. 이 차는 암이고요. 프랑스어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한정판으로 생산한 차도 있는데 이 버전은 마이암이 버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마이애미 뭐 이런 식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자, 디자인은 어떠세요? 예쁘죠? 기본형은 이렇게 나왔고 한정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프로더도 나왔고 밀리터리카처럼 생겼네요. 가격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자, 이 전기차의 가격은 800만원입니다. 진짜 저렴하죠. 아이오닉5는 5,500만원인데 근데 얘는 어떻게 800만원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아미는 초소형 전기차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전기차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종류의 차입니다. 아이오닉은 엄청 럭셔리한 기존 내연기관의 차보다 더 좋은 종류의 차이고요. 이 초소형 전기차는 앞전 전기차에서 소개해드렸던 트위지와 거의 동일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안 되고요. 올림픽대로 주행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동네에 마실 정도만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자동차인 거죠. 자, 좀 더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차에 대한 영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언박싱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올리고 있어요. 여성분께서 이렇게 직접 선보이는 것도 있고요. 이 친구는 너무 어려 보이는데 진짜 박스에서 이렇게 꺼내서 조립을 직접 하나하나 보여주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볼트, 너트 직접 조립해가면서 완성되는 모습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이 차를 운전면허가 없이도 탈 수 있는 그런 필요 없는 탈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그냥 누구나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동 킥보드를 타더라도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죠. 아직은 유럽 쪽에서만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출시한다고 하면 당연히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차가 지금 벌써 나온 지 한 2년 정도는 됐는데요. 유럽에서는 이미 2만 3천 대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참 재밌는데요. 일단 이거 뭐 배터리가 적게 들어가니까 요즘에 뭐 배터리 쇼티지다, 자동차 배터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만드는데 일단 부담은 상당히 적을 것 같아요. 반도체 이슈다 뭐다 하는데 트위지처럼 파워 윈도우도 없고 사이드 미러에 전동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뭐 다 없죠. 반도체 문제가 전혀 없는 그냥 만들 수 있는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동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차가 어떤 자동차이냐? 도심에서 단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거 위험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훨씬 안전하죠. 좌우 2인승으로 앉는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걸 왜 좌우라고 강조하냐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트위지는 앞뒤로 앉잖아요. 제가 뒤쪽에다가 곰돌이를 앉혔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쩍벌을라고 앉아야 되겠죠. 이게 뒤에 앉기가 좀 불편했던 게 만약 내리려고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내려줘야 돼요. 네, 너무 불편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좌우로 앉게 되면 좀 오붓하기도 하고 연애할 때는 좀 이게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좌우니까 트위지보다는 네, 좋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앙증맞은 자동차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5.5kW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5.5kW면 EV6랑 비교해서 14배가 작네요. 자, 한 번 충전으로는 70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트위지와 동일한 것 같은데요. 출퇴근 뭐 간신히 가능? 뭐 가능한 사람도 있고 뭐 멀리 다니시는 분들은 안 되기도 하겠죠. 그 정도로 이렇게 간당간당한 정도, 트위지랑 거의 비슷한 거죠. 배터리 충전은 어떻게 하냐? 트위지와 같은 형태입니다. 220V를 그냥 꽂아서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하게 되는데요. 3시간이면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 또한 거의 같네요.
이게 자동차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죠. 이게 오토바이 쪽으로 분류된다면 참 좋을 텐데 많이 부족한 차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히터도 있어. 아니 뭐 히터 없는 차가 어디 있어 하시겠지만 네,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트위지에는 히터가 없었죠. 그런데 이 차는 히터가 있다? 이거는 진짜 트위지보다는 좀 많이 좋아 보입니다. 아쉽게도 트위지랑 동일하게 에어컨은 없어요. 더우면은 문짝을 뜯어내면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조립한 차기 때문에 내가 조립했던 순서 반대로 뜯어내면 되니까 뭐 되게 간단하죠. 트위지는 윈드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물을 뗄 수는 있지만 문짝은 못 뜯어내잖아요. 트위지 보면은 에어컨 없죠, 히터 없죠. 그리고 트위지 가격이 얼마냐? 1,330만원입니다 킴시스에서 나왔던 세보시, 이 차는 에어컨, 히터 다 달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1,570만원이에요 소형 전기차치고는 많이 비싼 편이죠. 대창모터스 다니고 1,49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는 800만원, 정말 반값 전기차를 만든 거예요. 이게 싸도 너무나 싼 거죠.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던 재미있는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품을 보면 와 진짜 이거 말문이 막히는데요, 앞뒤가 지금 차량이 똑같이 생겼죠. 앞에서는 이렇게 생기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램프 속에 들어간 것만 다르고 그냥 같은 부품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앞쪽은 헤드램프가 켜지고 뒤쪽은 테일램프가 켜집니다. 이게 밤에는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내 차가 저기 멀리 있는데 이게 앞인지 뒤인지, 운전석이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네,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문짝도 트위지처럼 상당히 특이합니다. 트위지는 문이 이렇게 위로 열렸었잖아요. 아미는 놀랍게도 하나는 앞쪽으로 열리고 하나는 뒤쪽으로 열려집니다. 이게 멋인가? 아니면 뭐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문짝이 보통 이렇게 이렇게 열리게 되는 구조인데,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문짝만 이렇게 열리는 구조를 그대로 이쪽에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열리게 된 구조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문짝을 하나만 만들게 되면 좀 특이하게 부착이 되지만 왼쪽 문, 오른쪽 문 이렇게 금형을 하나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 한짝으로 왼쪽도 달 수 있고 오른쪽도 달 수 있고 앞쪽에 범퍼가 될 수도 있고 뒤쪽에 범퍼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전기차인 겁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지만 진짜 좀 똑똑한 것 같아요. 문 여는 도어 손잡이는 없습니다. 자, 정말로 자동차의 부품을 정말 정말 최소화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끈을 만들어 놨고요, 이걸 당기면 문이 열립니다. 창문? 뭐 전동식? 꿈도 못 꾸죠. 그럼 우리가 옛날에 탔던 뭐 티코나 뭐 구형 마티즈 이런 차들 보면은 문 요렇게 요렇게 돌리는 거 아시나요? 문 요렇게 요렇게 돌리는 거라도 닭발이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자 그런 것도 못하죠. 가격을 정말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품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느냐? 그냥 잡아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꼈죠. 진짜 너무 더우면 어떡해. 자 그럴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짝을 네, 떼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배달이 와서 직접 조립한 전기차잖아요. 자 조립했던 순서 반대로 문짝을 해체하시면 됩니다. 마이애미 모델은 문짝도 아예 안 달려 있네요. 최고 시속,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최고 속도는 45km 입니다 많이 느리죠? 근데 이게 또 그럴만한 게,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커브 돌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서스펜션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에다가 서스펜션에다가 돈을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 차가 빨라지면 빨라지는 만큼 공기 저항도 생기기 때문에 공기 역학적인 설계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또 유럽 쪽에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면 또 면허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속도 제한을 45km로 건 겁니다. 엄청 느린 편이죠. 트위지는 80km가 조금 넘게 나갔었는데 이 점은 좀 트위지가 더 나아 보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지나가면서 뭐 잘하면 추월도 하겠고요. 이런 좀 저속차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아주 느린 정도의 전기차인데요,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도로가 50km 제한이에요. 5030으로 50km거나 30km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속도 제한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값비싼 페라리를 타고 달려도 이 아미 45km의 속도로 거의 동일하게 같이 달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쉬운 게 많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말로 많은 인기를 끌어모으면서 오프로드 특화 버전이 나왔죠. 마이애미 버기가 나왔는데요. 나오자마자 17분 만에 완판? 그렇게 17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17분 만에 완판이라고? 뭔데? 그게 뭔데? 어떤 차인데? 하실 것 같은데요. 수량은 50대 한정으로 네 이렇게 판매가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조금 판매한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그래도 17분 만에 완판됐다는 거 아주 임팩트를 제대로 준 것 같아요. 17분 만에 완판됐어요. 이게 광고가 되면서 이런 말도 해요. 미안해 일론, 너도 못 사는 게 있단다. 미안해 일론, 이 차를 갖고 싶으면 우리 회사를 사야 될걸? 이게 뭐가 많이 뼈가 있는 얘기 같아요. 농담이 농담 같지 않잖아요. 현대차가 이랬으면 농담 같은데 시트로엥이 이렇게 하니까 이건 마치 제발 좀 사주세요 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도 이런 차를 내놓겠다 이런 인터뷰를 이미 했는데요. 기아 모터 유럽 COO인 에밀리오 헤레라에 따르면 에밀리오 씨는 모터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중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34% 정도가 자가용을 타고 싶어 했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65% 이상이 자가용을 탄다고 하더라. 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런 작은 차, 경차 이런 차를 타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죠.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위험성이 좀 노출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작더라도 개인의 차량이 더 안전한 것이고 이런 대중교통으로 여러 사람과 접촉한다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위험한 일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작은 차를 원할 거고 그리고 또 그 비용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저렴하다면 당연히 이런 차를 더 선호할 것이다. 이 기아차가 전에 플랜 S라고 해서 미래 전략을 한번 발표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PBV 같은 것들을 내놨었는데 그중에 마이크로 PBV 실루엣에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엄청 작은 차예요. 그리고 전기차고요.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로봇 딜리버리를 메인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토바이 택배나 아니면 뭐 탁송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뭐 음식 배달이나 로봇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게 이 아이디어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초소형 전기차를 만들어 놓고 로봇한테만 팔 거냐 그런 건 아니겠죠. 일반인들도 운전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분명히 만들 겁니다. 오펠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이 성공적인 아미의 사례를 보면서 이거 우리도 해야 되나? 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초소형 전기차들이 앞으로 시장에 많이 나올 것은 좀 제 생각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대부분의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라면 모름지기 이래야지 이런 고정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라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좀 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형태가 너무 제한이 많아요. 그런 형태의 제한 없이 생산 방식도 아주 자유롭게 해야죠. 키트를 배송해서 이 아미처럼 직접 조립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오픈되어 있어야 하고요. 영국 같은 데에는 지금 키트 자동차 판매가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뭐 아이폰도 지금 국내에 나온 지 한 십몇 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뭐 아이폰 같은 핸드폰이 아니라 이런 핸드폰을 썼어요. 지금은 이렇게 뭐 참신하고 놀라운 폰을 쓰게 됐는데 자동차는 어때요? 자동차는 지금 10년 전에 있는 자동차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나온 차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 도로에 다니는 차들을 보면은 헤드램프 조금 이렇게 바뀌고 뭐 이렇게 디자인 좀 이렇게 조금 바뀌고 이런 거 말고는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정말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새로운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